안녕하세요, 푸른사입니다. 오늘 굉장히 기쁜 소식이 있어서 지금 영상을 찍고 있는데요. 지금 여기 화면에 보이는 하얀색 멸치 같은 물고기 보이시나요? 이게 뭐냐면 플랜티넘 울프피시거든요. 제가 얼마 전에 영상도 올렸지만 제가 울프피시를 손 흔드는 거 뭐야? 울프피시를 번식을 했는데 거기서 나온 도른변이에요. 이게 플랜티넘이라고 해서 물고기들을 번식하고 하다 보면은 가끔 선천적으로 하얀색 도련변이가 나오거든요. 원래 울프피시는 지금 여기 위에 보이는 애들처럼 검은색이나 갈색에 가까워요. 원래 이렇게 쏘가리 같은 무늬가 나오는데 얘는 지금 딱 봐도 희죠. 어린데도 벌써부터 하얀색을 많이 떼요. 이게 플랜티넘 울프라고 해서 몇백 마리도 아니고 보통 뭐 만 마리 뭐 이렇게 번식을 하면은 한 마리가 나올까 말까요. 게다가 약하게 태어나서 보통 어릴 때 죽어버리거든요. 근데 지금 한 마리가 나와버린 거예요. 저번에 알도 절반 정도 잡아먹히고 워낙 개수가 적다 보니까 제가 기대도 안 했는데 이거보다 이번보다 더 많이 번식했을 때도 안 나왔었거든요. 그리고 인터넷상에서도 저도 커뮤니티를 진짜 많이 봤지만 두 번밖에 못 봤어요. 플랜티넘 울프를 진짜 엄청나게 귀하네요. 그래서 전 이게 제가 번식한다고 나올 거라고는 생각도 못 했는데 이번에 그 가격 확률을 뚫고 한 마리가 나왔어요. 게다가 지금 굉장히 건강하거든요. 대부분 배가 빵빵하죠. 먹이도 잘 먹고 있어요. 다른 노멀 울프랑 똑같이 아주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있고요. 원래 플랜티넘이 열성이라 태어나도 금방 죽어버리는 경우가 많은데 얘는 지금 건강하기까지 해요. 그래서 지금 진짜 너무 경사라 지금 급한 마음에 고기 넣기도 전에 건져가지고 영상부터 찍고 있어요. 이게 플랜티넘 울프라고 하는 거예요. 아마 이 울프피시라는 거에 관심 있는 매니아분들이시면은 아마 이게 얼마나 진짜 좋은 소식인지 이제 아실 거예요. 진짜 잘 안 나오거든요. 인터넷을 뒤져봐도 플랜티넘 울프는 진짜 보기도 힘들어요. 야생에서도 너무 눈에 띄고 이제 다른 애들보다 성장이 느리다 보니까 금방 딴 애들한테 잡아먹혀서 야생에서는 거의 존재하지도 않고요. 비교적 성장이 빠른 이제 잔틱이라고 해서 골드는 있는데 플랜티넘은 거의 없어요. 진짜 귀한 거예요. 진짜 수조에서 번식을 해야 이제 건질 수가 있는 애인데 워낙 번식도 사람들이 잘 못하는 고기라 인터넷에서도 잘 못 보다가 지금 진짜 겨우 한 마리가 나온 거예요. 진짜 너무 기분이 좋아요. 솔직히 울프 번식 다 전반적으로 좀 경악스러운 일들만 일어나가지고 그렇게 막 마냥 좋진 않았는데 진짜 그간에 막 짜증이나 이런 게 다 쓸려 내려가는 것 같네요. 아, 이 흰색 발색 진짜 제가 이거 보려고 거의 20대 초반부터 번식했는데 그땐 안 나오더니 건강한 거 봐요. 진짜 이게 진짜 귀한 거거든요. 가격만 봐도 귀한 걸 아는 게 원래 울프피시가 제가 2만원 정도에 팔고 있는데 엄청 싼 거예요. 그게 원래는 다른 나라에서 보통 4-5만원 정도 하는데 그 4-5만원 울프가 플랜티넘이 나오면은 아직 뭐 누가 팔질 않아서 뭐 팔고 이러질 않아 가지고 가격이 확실히 안 나와 있는데 보통 500백 정도 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진짜 희소성 때문에 나오는 가격인데 우선 저 이거 지금 팔지도 않고 전 이거 지금 키울 생각이에요. 이게 크면 진짜 멋있거든요. 제가 외국에서 사진을 봤는데 로봇 같아요. 약간 물고기가 아니라 메탈 합금의 로봇 같고 뭐 사고 싶어도 가격도 솔직히 싼 가격이 아니잖아요. 제가 당장 돈 주고 살 가격도 아니었고 게다가 우선 파는 사람도 없을 뿐더러 우리나라에서 뭐 팔아야 제가 돈다발 들고 가서 사든가 하는 건데 외국에서 파는 거다 보니까 뭐 같이 사올 게 없잖아요. 그래서 키우는 것도 어느 정도 지금 포기하고 있던 상태인데 지금 이게 나와가지고 지금 너무 기분이 좋아요. 진짜 개쩌는 것 같아요. 올해 운 다 쓴 것 같아요. 진짜 이게 노멀이에요. 이렇게 시커먼데 지금 벌써부터 색깔이 다르잖아요. 이거 옆에서 한번 봐볼게요. 와, 지금 색깔이 다르죠. 저기는 시커먼 애랑 얘는 제가 건져가지고 아예 따로 부화통에 담아가지고 키우려고 수조를 지금 새로 세팅을 하고 있어요. 빨리 세팅해서 지금 넣어야 되는데 혹시나 다른 애들이 얘 비늘이나 이런 거 이제 상처낼까봐 죽진 않더라도 비늘 같은 거 상처내서 나중에 보기 싫을까봐 아예 지금 따로 빼서 키우려고 하고 있어요. 여튼 진짜 경사입니다. 얘는 앞으로 제가 잘하는 모습 보여드릴게요. 이건 안 팔고 키울 거예요. 제 옛날부터 진짜 로망 중에 하나라 진짜 지금 제가 최대한 지금 자지심을 가지고 참고 하면서 지금 찍고 있는데 진짜 광대가 지금 승천할 것 같거든요. 아, 플랜티넘 울프라니 진짜 너무 기분이 좋네요. 원래 저렇게 칙칙한데 색깔이 여튼 좋습니다.
열심히 울프피쉬 번식 더 열심히 해가지고 운이 좋으면 몇 마리 더 뽑아서 얘네끼리만 모아서 한번 번식도 해보려고요. 확률은 변화가 없다고 하는데 그게 몇 세대를 지나가면은 좀 확률이 바뀐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그건 뭐 그때 가서는 이거를 더 많은 분들도 키우실 수 있는 거니까 뭐 한 5년 10년 걸리는 일이겠지만 여튼 그래요. 여튼 오늘 영상은 플랜티넘 울프 나와가지고 찍는 영상이고요. 원래 이거 얘네 치어 근황부터 올려야 되는데 제가 근황 찍기 전에 수조 청소하고 애들 상태 보고 영상이나 찍어볼까 하다가 지금 이거 보고 그거 지금 급하게 건져가지고 주소도 없이 이거부터 찍는 거예요. 지금 다른 거 눈에 들어오지도 않아요 지금. 여튼 울프피쉬 번식한 치어들 소식도 제가 금방 또 새로 찍어서 편집해서 올릴게요. 우선 지금은 지금 이게 지금 우선이라. 아, 이 극심한 이게 발색차이 지금 뭐야 이 급식아 뭐야 지금 말도 제대로 안 나오는데 이 미친 듯한 발색차이 봐요 지금. 지금 언어 장애가 올 것 같은데 지금 너무 흥분해가지고 지금 사이즈가 이 정도요. 제 손이랑 비교를 하면은 이 정도요. 아 개쩐다. 여튼 얘네 성장 과정 제가 또 찍어서 올리겠습니다. 부화통에 넣고 찍을 거 이제 키울 거니까요. 옆에서 볼 수 있을 거예요. 옆모습은 제가 그때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우선 얘네 넣는 게 우선이니까. 여튼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